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영주입니다. 미나 문자도의 도상 변형과 초월적 상징성에 대한 발표입니다. 본 발표는 먼저 1장 문자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 2장 수복 문자도의 유형, 3장 효제 문자도의 도상 변형과 그 변형된 도상에 대한 해석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의 개념은 문자도란 글자의 그 의미와 관계 있는 고사의 내용을 서체와 조합해서 구성한 그림으로 미나 문자도는 크게 장수와 복락을 염원하는 그 수복 문자도와 유교적 그 윤리 덕목을 강조한 효제 문자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효제 문자도는 효제충신 예의염치 팔자를 그림으로 표현해 유교문자도, 윤리문자도, 팔자도 등으로 불려지고 수복문자도는 백수도, 백복도, 백수백복도, 수복도, 백록선인도 등으로 불리며 도교적 성격이 강합니다. 수복문자도는 글자 속에 글자를 넣어서 그 삽입을 한 형태로 시작을 해서 100개의 수복자를 고문인 전체로 써서 배열하는 방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수복 그 상징물의 이미지화를 거치기도 하는데요. 효제 문자도나 그 화조화 등과 조합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효제 문자도의 도상은 문자 중심에서 이렇게 도상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효제 문자도하고 숫자도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효제 문자도는 그 일기에 문자와 관련된 상징적인 고사와 문양이 글자 안에 이렇게 삽입이 되다가 2기가 되면 고사 상징물이 문자의 일부 획으로 변형이 되고요. 3기가 되면 다른 상징물들과 조합이 되고 강조되는 과정을 거쳐서 문자 상징의 그 본래 의미가 희석됩니다. 이거는 책가도하고 문자도가 같이 그려진 거고요. 이 작품은 지금 김철순 수집 전주 역사박물관의 작품인데 화조인물 문자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효자가 있고 이제 왼쪽에 제자인데요. 이 제는 여기 그 나무에 새가 두 마리가 있고 어머니와 그 딸과 또 그 아이가 이렇게 사이좋게 우애좋게 있는 모습. 그다음에 이 그 새 두 마리에 끈을 달고 있는 이 작품이 춤으로 저는 보고 싶은데요. 일제 그 강점기의 순사입니다. 그래서 이 순사가 그 자유로운 그 새의 이러한 그 이제 자유성을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여기에 꽃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효제 문자도 도상이 해체되면서 이런 모란꽃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춤으로 볼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은 신인데요. 이렇게 가릉빈가의 모습이 소학모의 어떠한 그 편지를 가지고 도착한 믿음을 상징하는 도상으로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상을 보고 고사인물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화조인물 뭐 문자도라든지 화조 뭐 고사 문자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은 모든 그 민화가 선생님들이 다 상찬하시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3기에 해당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그 문자의 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치와 제와 예의 예를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치는 보통 이제 수양산 백이숙제가 머물렀다는 고사리를 먹었다는 수양산 여기 이렇게 격자무늬로 바위가 보이는데 이게 수양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달과 이렇게 매화가 피어 있습니다. 제자에서는 그 파랑새와 흰 기거 그 기러기가 같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애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자에서는 새두 마리 대신 나비 두 마리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래서 치의 제가 결합된 도상으로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가 되면
이거는 제가 이그 발표의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문자도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하단에 있는 초선은 이게 초서가 아닙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그냥 곡선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단에 있는 거는 형태는 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전혀 뭘 그렸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색깔 검정색과 빨강색으로 마치 부적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우리는 문자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부적의 어떠한 벽사의 기능까지도 봐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효제 문자도는 수복 문자도에 비해서 작품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문자는 윤열수 선생님에 의해서 이규왕, 황승규라는 그 화가가 발굴이 되고, 이 글자와 문자와 책가도, 문자와 산수화, 문자와 화조도,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양상이 강원도의 특징인데, 강원도는 이 서울에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간 문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상도는 이상국 선생님의 그 연구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책가도가 기하학적인 그 모습으로 글자와 결합이 되고, 도상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문자도의 가장 특이한 도상은 저는 경상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사기로 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그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변모되는 양상이 이 지역이 굉장히 도드라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가 또 따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도는 아직 없습니다, 연구자가. 그리고 작품도 이 작품 하나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 모든 문자도 작품 중에서 완성도라든지, 그다음에 해학적인 미라든지 이러한 그 감상에 있어서는 전라도 작품을 따라갈 그러한 작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제주도 그병그 문자도는 정병모 선생님과 최봉금 선생님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그다 해놨는데 그럼 뭘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미나 문자도의 3기, 4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 도상이 그 변형이 되면서 이 상징물이 추상화되고 기호화되는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이걸 또 해석할 것인가, 그런 데에 의문을 가져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기에 이러한 도상들, 그다음에 이제 4기에 이게 그지 문자도입니다. 이제 보면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모르겠죠. 이게 무슨 파이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럴 텐데, 이거는 충자입니다. 그래서 이 충자가 왜 이런 식으로 변모가 됐는지, 그다음에 이거는 뭘 알고서 그린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수복 문자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복 문자도를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 수복 문자도와 효제 문자도가 결합되는 양상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꽃가지처럼 되어 있는 게 숫자고, 요 밑에 있는 게 복자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술을 가득 담아서 제사를 올리는 게 바로 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복문자도의 유형은 숫자와 복자가 원래 기본이 되지만, 백수백복, 뭐 만수무강, 뭐 만수, 뭐 강령, 그다음에 부귀, 뭐 다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고대 우리가 발굴을 통해서 나온 그 전돌이라든지 기화편에 보면은 남자하고 천추만세, 이거 여러분들 덕흥리 고분에 왜 천추만세 그 인조 동물로 그려져 있죠. 근데 실제 이 천추만세가 이제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자, 자자, 천자가 사실 수복자보다 더 앞선 글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천추만세라고 하는 명문이 써져 있는 기화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그 무덤이 천추총입니다. 그래서 천추만세 영고라고 하는 이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위편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쓰여 있는 게 부하고 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길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십곡민조라고 되어 있어서 십곡마을에 사는 그 민간인들이, 뭐 백성이 만들었다, 이 기와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뜻이 있고, 이 길자는 사실 이게 뭐냐면 거치대에 이그 무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치대에 무기를 올려놓으니까 전쟁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쟁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자는 상당히 오래된 그러한 어떤 그 글자로 보이고요. 바로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그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갑골문에서도 그렇고 이게 막 변형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되고 하면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후대에 많이 그 유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그 육자하고 노자하고 우하고 입구가 결합이 된 상태고 이 복자는 시하고 이게 이 술주인데요. 이 술을 이제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고 나중에 부자와 이제 결합이 돼서 갑골문과 금문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그 수복보다는 남이라든지 길자, 천, 천추 만세가 먼저 앞섭니다. 원래 그 문자라고 하는 거, 한자라고 하는 거는 주술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갑골문 자체가 그 점을 치는 글자였고, 그래서 애형과 신탁을 적은 종교성이 짙은 글자였고, 그 외국의 스펠이라는 것도 철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문을 외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자의 어떤 주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래된 글자를 쓰고 그리는 행위 자체가 주술의 행위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원대의 도금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금강경, 이게 이제 그 전체의 자고요. 그 오른쪽에는 전서의 대가지요. 김진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1661년에 전서체로 대학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서체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전서체로 쓰여진 백수도가 처음 나온 기록은 뭐냐? 바로 1610년에 조유한이라는 사람이 중국인에게서 얻은 그 백수도 하나를 왕에게 바쳤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숫자라고 하는 그 숫자 안에다가 또 과두, 전주, 충학, 부인이라고 하는 여러 서체가, 그러니까 서체가 12체, 32체, 60체, 그다음에 100체, 200체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로 200자가 나오니 얼마나 읽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조유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의 이그 전서체를 바로 유교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면 글씨도 바르다. 인자와 대덕자는 장수한다라고 하면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백수도의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백수도는 도가나 불가하고 더 관련이 깊죠. 벌써 그 18세기 열성어제에는 왕이 이 복자를 써서 복을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그 도자기에도 백수자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써서 도드라지게 했으며, 19세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박물관에 가서 제가 최근에 찍어본 사진인데, 19세기에 이 청하백자의 백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어떤 그 것들이 있고, 보자기나 이런 곳에서도 백수를 찍어내고, 이것은 옷을 만드는 그 목판인데, 여기에 불스라든지 백수자라든지, 그 다음에 석류, 그 다복, 그 다남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식물과 도상과 글자가 합해진 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서체로 쓰여진 수복자가 언제 이렇게 유행을 했는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19세기에 그 추사김정의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이때 그 청의 금속 보증악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체 연구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김정의 이상적, 오경석 오세창, 강진이 김태섭, 김규진, 정학교 뭐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강진이가 쓴 종정와전명 임모도라고 하는 십첩 병풍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데, 여기 십첩 중에서 요그 오른쪽에서 세 번째 단락 상단에 이렇게 100개의 숫자를 써서 수 장수를 그 이제 기원하는 바램을 담았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여기에 보면 고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그 제사를 지내는 예전에 그 청동기 시대에 이러한 그 제기를 병풍으로 또 십병풍으로 만들어서 또그 병풍 하나의 그 글자를 보면은 여기에 자자손손 영보용 만년미수 자손무강 뭐 무량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기에 써 있는 거는 미수 만년 무량자손 영보. 그래서 오른쪽에는 전소로 쓰고 왼쪽에는 행소로 써서 그 장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표자수 10폭병풍인데 하표라고 하는 거는 신하가 임금에게 특별한 날, 뭐 새해에 이렇게 병풍을 이제 선물을 하는 올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 장수를 뜻하는 여러 가지 글자가 있고 상단에 2단부터 8단까지 8그 폭까지 상단에 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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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장수를 원하면 이렇게 강조를 했겠습니다. 이런 그 구성 체제가 저는 특이하게 부적과 일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묘지에서 출토된 부적이에요. 밀교 부적인데 여기 그 부적의 그 상단에 보면은 아까 그 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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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병풍과 굉장히 유사해서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문자도를 볼때이 문자도와 이 부적을 쓰는 사람들이 동일 인물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또 전자로 또10그 6폭 병풍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글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백동자도 같은 이러한 그 그림 속에도 나무나 돌로 수복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 있는 사폭 그 백수 백폭도입니다. 근데 그림이 굉장히 정밀하고 여기에 그 들어가 있는 모든 도상들이 하나하나 그 연구할 만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자세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도상들이 그 문자도의 부분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러한 상태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상들을 잘 익혀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그런 채색이 강하고 장식적인 거는 궁중에서 사용했고 이런 어떤 수묵은 민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지요. 이영록의 백수 백폭도 10폭 병풍인데요. 역사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여의, 그다음에 칠보문, 뭐 대나무, 굉장한 그 글씨들이 쓰여 있고 이 글씨가 쓰여져 있는 이 바탕조차도 직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조한 거에 상서로운 그 문자를 새긴 직조 바탕에 또 상서로운 글자가 새겨져 있고 아주 정밀하고 색깔도 아름답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백북전이라고 되어 있고 도장은 이영록의 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문대학교 박물관의 그 수복자도요. 이렇게 송악이라든지 이러한 그 거북이가 같이 포함이 된 그러한 어떤 전서체로 제작이 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이거 소나무 그림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가 이 숫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소나무하고 이 학은 원래 그 오래 살고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하고 관련 있고 숫자의 형태를 본받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작품인데요. 지직화 병풍이에요. 그래서 약간 길상적인 그 동물과 그다음에 병화, 그다음에 산수화 속에 이 숫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스며드는 이러한 상황을 볼수 있고 또그 숫자 안에 바위라든지 괴석이라든지 대나무 국화나 그 새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전주역사박물관에 그 있는 지금 이제 김철순 수집 작품인데 바로 이 중간중간에 꽃을 배치하고 효 그다음에 재예 치의 그 문자도를 결합을 한 것입니다. 이 효자 자체도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와 이렇게 효자를 결합한 그러한 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보시다시피 이러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도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고 도상인데 이러한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갤러리 이 조선 민화 그 다음에 가해박물관에도 있고 여러 곳에서 한 제가 4건 정도를 볼것 같은데 4건 정도를 봤으면 한 40건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가정이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개인이라든지 어떤 공방에서 같이 제작된 거고 마치 이제 인쇄로 찍어내듯이 했던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굉장히 큰 도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쇄한 거 위에다가 빨간색을 얹혔는데 그 빨간색이 굉장히 약간 어설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다른 도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하로 나뉘어진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어떠한 그 공방, 그다음에 어떠한 지역
아니면 어떠한 그 화가 일군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효제 문자도의 도상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형을 살펴보려면 원래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보게 되시면 이러한 그 이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효를 상징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효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효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의 뭐 오현금, 그다음에 왕상의 어떠한 그 그 잉어를 잡아서 부모님을 대접하고, 맹종이 아주 그 죽순을 이제 끊어다가 또 이제 부모님을 대접하고, 황향은 부모님이 더우실까봐 부채로 이제 그 이불하고 그 베개를 붙였다 해서 이제 부채가 나오고, 육적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이게 삼국지의 인물인데요. 귤을 이제 받아서, 귤이 굉장히 예전에는 귀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훔쳐서 부모님을 갖다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자를 여러분들이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원래 이러한 그 글자의 그 도상은 이 전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도상은 전거가 없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화분에 심겨진 연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경의 소화포냐 상체에 이제 나와 있는 산 앵두나무꽃하고 할미새가 이 왼쪽에 등장하는데 서로 나비를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연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전거에는 없는데 화재에는 있어요. 근데 화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춘해제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춘해제분이 이렇게 그 분으로 등장이 되는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진준현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바로 청령제원, 그 다음에 형제극탄에서 이 청령제원의 이그 글씨의 형태가 춘해제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해서 쓰다가 그것의 그 내용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동의를 하고요. 이 신자 같은 경우에는 흰 기러기와 그 청조가 등장을 합니다. 얘네들은 그 믿음에 대한 것인데, 이 기러기가 이그 편지를 들고 있는 거는 바로 그 서황보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여주는 거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공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홍범구제를 만들게 된그 거북이와, 그 다음에 횡단, 그 다음에 은행나무, 그 다음에 공자가 저술한 책, 그 다음에 공자가 가지고 놀았다는 제기가 등장하는 게 예자의 특징입니다. 의자는 말 그대로 굉장히 의로운 거죠. 그래서 물수리 두 마리가 부부간의 정다운 의의를 상징하고, 어쩔 때는 물수리 대신 그 나비 두 마리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의하면은 또 삼국지의 관우장비 유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도원결의의 그 도화꽃이 보여집니다. 염자 같은 경우에는 주돈이의 절개를 상징하는데, 주돈이의 절개로 절개를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하고 봉황이 등장하는데, 봉황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좁쌀을 먹지 않고, 개는 앞으로 뒤로 나가지 않고 항상 옆으로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날 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현명의 소나무와 극화가 등장하고, 그 울림석을 싣고 가는 배가 또 등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찾아온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개와 봉황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가 아니고 지역별로 보면, 이제 지역 그 민화가 연구가 됐기 때문에 보면 경상도는 동황이 거의 자리 잡아요. 그런데 경기와 서울 쪽 강원도 전라도는 개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상이 분류가 되는 것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이런 거는 앞으로의 그 연구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치는, 이것도 이제 백이숙제 이야기인데요. 백이숙제가 고사리를 이제 먹다가 죽은 수양산,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사당, 그 다음에 청절비, 그 다음에 내화와 그 달, 청정한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치에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8자를 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느라고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충자로 고정하고 이제 충자만 보자. 충자가 가장 변화가 심한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게이 충자입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 그런데 충자는 보통 우리가 어변성용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새우란 말이죠.
그럼 이 새우가 언제부터 등장을 했나? 그래서 보면 1기에는 이렇게 글자 안에 내용이 들어가고 2기에는 이러한 상징물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글자의 획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그 용의 꼬리를 잡고 이제 용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과거 급제 충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아래에 마음심변에 조개와 새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그그 뚫을 곤자 이 새로 획에 대나무 잎이 이렇게 불가사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바로 이 새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우로 가는 이유가 뭘까? 사실 제 연구의 가장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있던 새우가 갑자기 크게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이파리만 있던 것이 갑자기 두 개의 이러한 세 개의 이러한 그 통죽으로 묘사가 되는 것들, 이거는 어떤 것에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충자의 도상은 이렇게 어변성용의 그 내용을 그 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일반적인 그러한 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른쪽의 작품을 보면 물고기 위로 새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 획에 이 뚫을 곤자가 그냥 획에서 대나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특이한 작품으로 보는데, 이거는 이 새우가 용의 자리로 올라가는 과도기적인 작품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 딱 하나 찾았어요. 다른 곳에서는 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우가 물고기와 용을 제치고 이제 그 대나무 중간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기의 충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3-1기는 여기 이제 참대가 등장하고 등이 구분, 반드시 등이 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제에 이러한 그 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새우는 반드시 등이 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 안에 모란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뭐 미꾸라진지 메기, 그다음에 새우가 이렇게 글자 안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새우 그림 중에서도 초기 작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우 작품 중에서 초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새우가 등장하는 거는 바로 화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어변성용과 그 상하라고 하는 그 화제가 있는데 이 화제가 뭐냐면 새우와 조개가 서로 축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발음으로 하면 화합을 이렇게 뜻하고 바로 이 화합은 왕가 군신 신하뿐만 아니라 이 원래 새우가 남성을 뜻하고 조개는 여성을 뜻하기 때문에 부부 간의 화합까지 이렇게 총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어해도를 보면 보통 어해도에 새우가 나올 때는 수염입니다. 긴 수염은 장수를 상징하고 딱딱한 등은 갑이기 때문에 갑과의 장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를 그려서 선물하는 거는 바로 회갑과 진갑을 축하하는 하합도라고 불리는 그러한 어떤 예술 장르로 화제로 이제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대나무가 이제 두 가지 줄기로 되고 새우가 그 형태를 점점 상실해가는 형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끼고 이렇게 굽어지는 것이 바로 그 곡배 단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곡배 단심은 이그 구런고사인데요. 구런이 이제 그어 명나수에 빠져 죽었죠.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 곡배는 원래가 임금을 뵙고 절한다는 뜻인데 등 굽은 새우도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관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도상입니다. 이런 것은 저 처음 봤는데 대나무 두 줄기에 새우가 있는데 새우의 꼬리 부분에 이렇게 갈대가 있습니다. 근데 갈대는 절여라고 하는데 절여는 원래 임금이 그 장원급제한 사람한테 내려주는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를 그리고 새우를 그리거나 개를 그리면은 그거는 장원급제에서 임금님에게 음식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갑자기 그 뚫을 곤자의 새로 획이 이 대나무 두 개로 바뀌었느냐? 두개 내지 세 개인데 거의 두 개입니다. 이거는 백이숙제 고사입니다. 원래 그 백이숙제가 고죽국의 두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죽국은 원래
나라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리는 사람은 이 구죽이라고 하는 구죽이지. 그러니까 두 개의 줄기가 백이 숙제인데 그거의 그 화제를 이렇게 도상화 시켰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참이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그어 대나무가 이렇게 백이 숙제를 뜻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글자 안에 들어가 있던 이 모란꽃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리고 이제 댄잎은 이렇게 대나무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도화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새우의 등은 더 굽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이그 검정색이 이렇게 번갈아가며 이렇게 아주 기하학적으로 변하고요. 이러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작품 중에서도 좀 특이한 이형 도상이 존재를 하는데 이 도상은 새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화가가 그린 작품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그 어류가 바로 조개와 새우와 물고기, 거북이 이런 것이 모두 이렇게 합해진 그러한 그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작품이 많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도상인데 대나무는 두 줄기, 그다음에 꽃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굉장히 도화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개인이라든지 어떠한 그 공방의 그 일꾼들이 그렸던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요. 바로 이제 이렇게 똑같은 새우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위에는 대나무가 두 줄기고 아래는 세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은 서울, 전라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아래쪽은 서울, 경기도, 이 전라도 쪽에서 경상도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 마음씨자의 획이라든지 새우 모양이 달라요. 위쪽은 새우 눈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아래쪽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다가 떨어지거나 계속 붙어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이 유사성을 보이고요. 그거를 좀 이렇게 분류를 사기까지 해보니까 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경상도거든요. 그래서 경상도는 굉장히 희한하게 도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 그 위쪽에 맨 위에 있는 이 작품은 제가 사실 처음에 봤을 때 뭔지 몰랐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새우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수 있는데 이건 이제 더 이상 새우의 형태를 이제 벗어난 그러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이 시기에 그 충자는 전혀 이 전거하고 관련 없는 도상들이 하나씩 소재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의 추가는 바로 어해도를 이렇게 해석할 때 이러한 그 동물들의 뜻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포도하고 이 다람쥐는 다산과 이 복락을 상징해서 이 글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또 새겨지기도 하고 이 별자리, 남도육성과 이 북두칠성 이런 것들이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저는 사실 전라도의 작품을 보면서 제주도가 전라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작품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전혀 또이그 문자하고 상관없는 이런 그 화병에 이제 꽃이 꽂혀져 있고 화병 자체도 수복에 그 글자가 새겨져 있고 여기 그 연꽃에도 숫자가 새겨져 있고 여기 이 치자는 성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류가 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그 효자에도 원래는 그 부채라든지 그다음에 귤이 들어가 육적해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영지버섯 그다음에 귤 대신 복숭아 그 다음에 이 자자 안에는 칠보문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수복을 상징하는 길상 문양들이 스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변성룡에서 새우로 가는 거는 급격한 이런 변화가 바로 그 일부 그 점거라든지 한자의 오류, 발음대로 해석해서 이제 그 익명의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물론 창의적으로 변모는 했지만 내용 자체는 이제 변화된 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거를 근거해 본다면 이런 그 민화에 원래부터 증충적 그 상징성이 있었고 한자의 그 어떤 그 발음, 형태
이런 거를 응용해서 이제 그 주제를 만드는 거는 너무나 오래된 전통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화가들이 그 어떤 그 유의미한 의도가 이 작품 주제의 선택에 작용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급제를 위한 어양 용문이 충을 위한 어변 성룡으로 발전을 하고, 이거는 이제 고현희 선생님이 논문을 통해서 밝힌 거고요. 바로 이 어변 성룡이 이렇게 세우러 가는 거는 하합 그 상하죠. 공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 것이 아닐까. 물론 뭐 충이라든지 효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여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화시킨 것이 이것이 세후의 그림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도상에 대한 해석을 저는 이제 그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라고 하는 책에 모방 주술과 감염 주술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방 주술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거는 민간인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인지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해석할 때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탕에서 모방 주술이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 결국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 또는 결과를 원인을 닮는다라고 하는 법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감염 주술은 한번 서로 접촉한 것이 실제로 그 접촉이 끝난 뒤에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상호 작용을 한다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방 주술은 이러한 수복도라든지 효제 문자도에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수복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장수와 복락을 뜻하는 이 수복 문자를 벽사에 효염이 있는 전서체로 모사하거나 수놓는 것, 그러니까 자수 작품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모방을 통해서 원하는 장수와 복락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아울러서 이 벽사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주술의 행위, 주술 신앙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전서체로 쓴 부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수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배를 장식하고 있는 글자라든지 장군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염 주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유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충자에서 보이는 삼기의 대나무, 그 다음에 새우, 사기에서 보이는 새우의 단순 기호화된 등껍질 문양,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등껍질, 새우의 등껍질만 보고 이 대나무의 그두 마디만 봐도 이거는 바로 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이제 아시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분이 부분적 미술이 전체를 대신한다는 관념을 입증해주는 그러한 어떤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충자의 일부인 새우의 등껍질, 이런 것이 바로 이것만 봐도 충은 또 충인데 바로 장수와 해로, 부부의 화합,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글자로 인식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이제 수복 문자도와 효제 문자도의 그 유형을 간단하게 살피고, 어변 성룡에서 그 새우로 변화되는 도상의 변화 원인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더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논거를 이제 마련해서 논문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